자, 그리고 저쪽에 계십니다. 네, 본인이 또. 네. 35살, 네. 하동훈 친구 개지원이라고 합니다. 34살이지. 아, 이제 35살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매니저 백지영 씨 매니저였어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했던 게 이제 처음에 저를 네, 하다가, 하시다가 그러다가 이제 요즘에 배우 네, 현지식으로 배우신 거죠? 네, 대한민국 극단의 소속팀. 하하 씨가 아까 확 죽는다. 양쪽이 지금. 어떻게 이런 애들? 최강이 최강. 이따가 캐릭터 무. 제가 꼬마 꼬마. 그러니까. 완전 꼬마. 근데 아까 저는 고등학교 때 이제 같이 연기 공부 하다가 연기를 하다가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잡을 틀은. 네네. 저는 경제 TV에서 재테크 방송을 하고 있고요. 아, 네. 사실 고등학교 때는 창희 형이 제 연기 스승이었어요. 아. 네. 술을 너무 좋아해요. 술을? 네. 아, 그렇구나. 새벽 3시, 새벽 5시 이럴 때 전화가 와요. 한국말은 분명히 하고 있는데 못 알아들어요. 근데 딱 몇 가지만 들려요. 나와. 근데 저 올해 3월에 결혼했거든요. 또 창희 형이 와서 사회도 맞았어요. 네. 난 또 지난주에 부산 여행도 갔다 오고. 근데 그만큼 주사가 있는 거죠. 주사가 있는 거죠. 술을 먹으면 짱을 봐요. 그렇지. 근데 저는 사실은 그 술을 많이 먹는 있겠지? 것도 있는데 자리를 좀 오래까지 해요. 이상하게 자세가 딱 있어. 아, 자꾸 이렇게 떠올라요. 뭐 친한 사람들을 네. 사람들이 바람을 좋아해. 그리워요. 아, 진짜 좋아요. 사람들이 그냥 보고 싶고 그걸 같이 즐기고 싶은 거죠. 그렇죠. 생각도 나고. 그렇게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어떻게 보면. 네. 근데 금방 전화했는데 이렇게 달려와 주는 친구들이 있는 게 참 부럽죠. 우린 네. 뭐야. 저희 친구도 진짜 결속력이 좋아요. 여기가 지금 서울에서 1시간 떨어지는 데고 오늘 폭우가 쏟아지고 있는데. 문화지 본 것 같아요. 완전 그런데 약간 느낌이 음식도 다 해줘. 지금 너무 어울려. 약간 원래? 님이 약간 그 유관순 스타일로 지금. 이거 식기 전에 하유미 씨께 박수 한번. 아, 그리고 건배하면서 네. 정리하죠. 이제 어떻게 스컬시랑 정리. 아니, 다른 사람들은 정리하고 괜찮아시다. 니가 시도야. 그만해. 네, 여기까지 참았거든. 한 번만 더 바깥에서 보자. 아, 나 못 참겠어. 더 이상. 어디까지가 진짜 어디까지 개근지 좀 헷갈려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이 자리에서 6개월 먼저 난 창이 나 형을 하고 나머지 조건도 알아서 또 치고 갔든가. 감사합니다. 친구분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완전 맛있다. 이거 조금 걸어요. 진짜 간단히 요거는 완창 떠놓고 그냥 이건 그냥 막 먹어요. 우리 러닝맨 이게 진짜 맛있는 게 다 하유미 선배님. 진짜 맛있어요. 김치찌개 맛있어요? 흐뭇해. 맛있다. 와, 정말 너무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음식을 다 하신 거예요, 직접? 살짝 했어요. 바쁘게 막. 지금 얘네들도 다 혼자 살아가지고 이런 집밥 같은 스타일을 참 그리웠을 거예요. 너무 맛있다. 어때요? 이렇게 절친이 결혼하고 너무 예쁘고 아들도 낳고 막 그러니까. 너무 부럽죠. 부러워요? 네. 거짓말하지 마. 답답해. 이렇게 대놓고 얘기해도 되나? 뭐, 결혼 후에는 이제 클럽 공연을 해도 여자분들이 유부남이니까 아, 좀 조심하죠. 예, 저한테 다 그 팬들이 다 저한테 예, 저한테 많이 남자 하유미입니다. 남자 하유미. 왜? 해외 나가서 사랑에 빠집니다. 아. 19금으로 가볼까나? 마지막 키스는? 마지막 키스는? 일주일 안에 한 적이 있다. 원태 씨, 네? 부동산 금융업 하시는데 네. 본인은 집이 있으세요 혹시? 예. 네. 아 있으세요? 네. 와. 집은 있는데 부채가 얼마나 껴 있을지 모르는 거지. 그러면 35, 34. 빠른팔공이면 34. 34. 빠른팔공. 이제 그만해. 다섯이라고 해. 빠른. 창희 씨는 집 있어요? 네. 본인 집. 네. 아 있어요. 지현 씨는 집 있으세요? 없습니다. 하하 씨가 네. 전화했을 때 네. 집에서 뭐 하고 계셨어요? 빨래 돌리고 이제 영화 보고 있었어요. 네. 집에 있다고 네, 뭐, 오늘 이제 공연이 청소 일을 가끔 하는데요. 예, 뭐 이제 불이야 건물에서. 예, 뭐 물탱크나 이제 뭐 공조 닥터 이런 거 청소하는 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생계 유지하면서 배우의 꿈을. 예. 네. 지금 대학로 있는 극단에 소속돼 있고요. 아. 예, 지금 연극을 지금 6년째 하고 있습니다. 6년째? 근데 와. 아까 부동산 하시고. 지금은 연기하면서 아르바이트하고 뮤지컬하고 CEO세요, 그죠?
아니에요. CEO는 아닌가요? 네, 의리예요. 근데 그 팩 있잖아요, 팩. 네, 얼굴 팩. 네. 어떻게? 그러니까